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제10대 공동대표단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. 총 5명으로 꾸려졌으며 김영일 공동대표가 상임대표를 맡기로 했는데요. 정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장애인 권익 증진과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 단체들의 연대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단이 취임했습니다. 지난 1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 취임식을 열고 10대 공동대표단의 활동을 알렸습니다. 공동대표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,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, 한국장애인부모의 고선순 회장,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최공렬 이사장,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증건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.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장애인들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당당하게 목소리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. 한국장총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족할 때는 책망해 주시고 어려울 때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10대 공동대표단은 시대에 맞는 장애인 권익옹호 역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공식 임기는 2025년 9월 30일까지 3년입니다.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.